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레위기 6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의 놀라운 원칙은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자를 향하여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떤 허물이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위기 6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4일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런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가로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과로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6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제사장 나라 법 중에서 제사장은 어떤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은 규례를 반드시 숙지하고 익혀야 합니다. 제사장은 24시간 쉼 없이 불을 피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번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로 그 번제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새로운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번제단의 나무를 새로 올려놓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낮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린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의 제와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상번제의 모든 제를 아침마다 버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제를 버리는 제사장은 제비뽑기로 정하는데 이 일에 선택된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긴 겉옷과 세마포 속옷 등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모두 갖춰 입고 제를 번제단 동편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의 세마포 옷은 회막의 거룩한 곳에 다시 보관하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자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 때 드린 소제물은 모두 태워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사자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옷에 묻은 피는 거룩한 곳에서 씻고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제사자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번제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먹고 나누는 부분까지 제사의식의 일부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후 일정한 몫을 제사장에게 주심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24시간 비상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사를 위해 매일 아침 나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항상 피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예로 든다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흠없는 소나 양, 염소의 수컷을 골라 제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인 회막문에 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된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죽여 각을 뜹니다. 그 후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번제물의 피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제사장이 그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소득 불평등을 미리 방지하시므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제사자들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아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여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 또한 부족한 제사장의 숫자를 확보하느라 애를 씁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때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비율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한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 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